아르나래로 가야 해요. 아,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아, 글쎄, 무서운 사자가 아가씨네 집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아니, 왜요? 궁금한 친구들은 모두 모두 손 높이 들고 외쳐요. 뚝딱이와 이야기 나라로! 오늘의 이야기, 아가씨와 사자. 사자가 오고 있다! 사자가 오고 있어! 사자가 또! 무서운 사자가 오네요, 오네. 사자가 아가씨를 찾아오네요. 불쌍한 아가씨 어쩌면 좋아. 아가씨랑 결혼하러 온대. 아이고, 숲속 동물들이 우리 집 마당에 모두 모여있네. 아, 그게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요. 사자가요. 누가 내 말하니? 내 소리? 사자가. 나는야 사자. 사자야, 네가 또 여긴 또 웬일이냐? 아, 웬일이냐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잊으셨어요? 전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어떡해요, 아버지? 아이고, 사자야, 나도 지난번에 말했듯이 너는 사자고 우리 딸은 사람인데 사자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 아이, 그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하.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안 되지. 만세! 역시 우리 사이를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제 아가씨는 내 색시. 아버지. 얘야, 일단 사자를 안심시키는 게 먼저다. 알겠지? 하지만 전 무섭다고요, 아버지. 아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 어디? 뭐? 그래. 잠깐. 거기 세 분, 예. 아까부터 왜 저만 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가씨가 벌벌 떠네요. 무서워서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이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것만 고치면 좋은 신랑감. 아니에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자 아니에요. 저 춤도 잘 추고 알고 보면 매력 만점 사자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춤을 보여주게. 보여줘요. 좋아요. 그럼 음악 큐. 어떻게 이제 좀 제 매력을 아셨나요? 아가씨! 왜 그러세요? 사자님 발톱에 긁혔어요. 어머나 어떡해. 정말요? 미안해요. 정말 I'm sorry. 아이고, 아가씨가 벌벌 떠네요. 위험해서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이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발톱만 없으면 좋은 신랑감. 아, 그러니까 내 발톱 때문에 다칠까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그럼 이 발톱 그냥 다 몽땅 없애버리면 되죠? 정말요? 네,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그 이빨도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빨이 너무 뾰족해서 무서워요. 아이고, 아가씨가 벌벌 떠네요. 무서워서.
와서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이고 그러지 그렇고 말고 이빨만 없으면 좋은 신랑감. 좋습니다. 그럼 손톱 발톱 이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커밍 순 가자. 우와,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자에게 토끼가 꾀를 내서 날카로운 발톱과 뾰족한 이빨을 없애라고 주문을 합니다. 무서운 사자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 그러면 두 손을 날카롭게 해서 으아악 한번 해주세요. 시작! 뾰족한 이빨은 몽땅 뽑았고 날카로운 발톱도 싹둑 잘랐죠. 이빨 없고 발톱 자른 사자 뭐가 뭐가 무서워 무섭지 않아. 사자 사자. 아니 이거 이 분위기 뭐야? 예전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때문에 네가 무서워서 이기지 못했지만 이젠 어림없다. 모두 사자를 잡아라. 무서운 사자를 잡았어요.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찬찬히 생각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신나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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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같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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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라 딩동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함께한 아름다운 번개턴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손 높이 큰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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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 펌핑 둘과 친구들 펌핑 펌핑 피어나와.